우리가, 제가 서울 동대문 장안동에서 목회를 했는데 그 연립주택에 살았어요. 되게 연립주택이 3층이죠. 근데 이제 가운데 가는 양쪽에 집이 있고 양쪽 끝에는 한 집씩 있죠. 연립주택들이 되게 그래요. 그래서 제가 연립주택 3층에 살았으니까 1층 한 집, 2층 한 집, 3층 한 집, 그렇게 돼 있어요. 그게 이제 제가 부산에 집회를, 그 한여름, 8월 첫 중과 기업통일인데 더울 때요. 그때 한한 한 주간 좀 쉬어 보려고 자리를 남겨놨는데, 한 번은 친구 목사님이 부산에서 올라오시더니 이 목사 우리 교회 이런 환란이 있는데 집회 한번 해달래 여름에 집회하는 괜 없잖아요 괜회 내가 시간이 없다 그러더니 수첩을 보제 보여줬더니 8월 첫 주에 비었으니까 여기 있잖아 나도 사람이야 좀 쉬어야 될거 아니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빈주관인데, 그러더라고. 갈게. 계안할 수가 없어서 갔어요. 집회를 마치고 나니까 친구 목사님들 몇 분이 오셔서, 야, 노래가 만에 내려왔으니 좀회도 먹고 쉬었다 가라. 그래서 제 친구들과 잠깐 올리다 보니까 저녁 비행기를 타고 올라왔어요 그 여름날 해가 넘어가면 8시 아닙니까? 그 김포공항에서 택시를 타고 집에 도왔더니 그러면 밤몇 시예요? 근데 연립지대 3층 우리 집그 층계 앞에 어떤 학생이 꼬박꼬박 졸고 있어그 3층이니까 우리 집밖에 없잖아 야야야야야 넌 누구냐 그랬더니 내가 아까 말을 잠깐 뺐어요 집회를 가려고 했는데 어떤 학생이 목사님, 우리 어머니가 목사님 기도만 받고 돌아가시면 원이 없겠다는데 기도 한번 해 주세요 그래 그게 우리 교인인 줄 알고 네 엄마가 몇 교형 누구냐 물어보니까 우리 교인이 아니야 내가 남의 교인들까지 기도해 주러 다닐 시간도 없지만 몸도 피곤해서 알았다 나중에 시간 나면 어물어물하고 갔는데 세상에 집회를 마치고 그 밤에 우리 집에 왔더니, 목사님, 제가 월요일 날 전화했던 그 학생이에요, 그래. 그, 너 여기 언제 왔냐, 그랬더니, 새벽 예배 마치고 왔더니 아무도 안 계셔서 지금까지 있었어요, 그래. 그런 생각해 보세요. 새벽 예배 마치고 왔으면은, 밤 9시에는 됐으면은 몇 시겠어? 걔네가 하도 기가 막혀서 너 밥은 먹었냐 그러니까 못 먹을세요 그러는데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가자. 걔 이제 택시를 타고 그 아이를 데리고 가면서 물어봤어. 야네 엄마 무슨 병이냐 물어보니까 자궁암이래. 너희 몇 식구냐? 엄마고 하 저고 하 둘이에요. 걔가 보니까 저 후암동. 어떤 구멍가게 하던 거를 문을 닫고 그 반을 잘라서 밑에는 밥도 해먹고 다락방을 만들어서 위에는 다다미를 깔고 다락방을 만들어서 그 층계로 겨울러 가서 이어서면 머리가 닿는 그런 방에서 둘이 사는 거야. 올라가는 순간 아 썩은 내가 나는데 말이에요. 냄새가 나는데 못 견디겠어요. 그때 기엄마가 들어오나 있는데 이불을 들치니까 밑에 기적귀를 잔뜩 채워놨는데 세상에 배에다 손을 딱 얹으니까 척추뼈가 닿아요. 한번 생각해 보세요. 배에다 손을 얹는데 척추뼈가 닿아. 아우, 냄새도 나고 덥기도 하고 더럽기도 하고 그래서 할 말이 없어서 아버지 알아서 오시오 응? 그러고 막 돌아서려고 하는데 깜짝 놀랐어요 그 아들이 자기 어머니 상반신을 들어서 자기 어머니 어깨를 자기 가슴에 대고 두 손을 꽉 붙잡고 나를 쳐다보는데 그 눈에서 눈물이 축 쏟아지는데 말은 하지 않지만 목사님 제발 우리 어머니 좀 살려주세요 우리 어머니 좀 살려주세요 애걸하는 표정이야 그 아이 눈을 보는 순간 나도 모르게 털썩 주저앉아서 비켜라 그기 엄마를 내 품에 끌어안았어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요 나중에 깨달은 건데 내가 그 여자를 내 품에 끌어안았는데 그 치독한 냄새를 내가 느끼질 못했어요. 그래서 제가 일생 교훈이 환자를 대할 때이 사람이 내 아내다, 내 남편이다, 내 자식이다 하는 애정을 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나타나더라고요. 그래서 나는 그 여자를 품에 끌어 안고 하나님 한 번만 살려주세요. 간절히 기도하는데 벼랑간에 환상이 보여, 환상. 잘 들어요. 환상이 보이는데 어떤 여자아이가 날라리 못다리 가슴에 끌어 안고 있는데 어떤 깡패 같은 놈들 둘이 이 여자를 막 끌고 양쪽 팔을 끼고 어디로 끌고 들어가는데 골목인지 연못인지 어딘지 모르지만 캄캄해! 몇 발짝만 더 들어가면 그 검은 데를 들어가는데 그 속에만 들어가면 죽는다 하는 생각이 들어. 응? 여자인은 막 싫다고 몸부림 치는데 그래서 나도 모르게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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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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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라고막 소리 질렀어. 응? 그러니까 내가 나도 모르게 기도하다 막 소리 질르고 눈를 떠니까 그 엄마나 그 아이가 왜 그러세요, 왜 그러세요, 그래. 이게 뭐지? 뭐에 우러길래 그 얘기를 했더니요, 자기 힘으로 일어설 수 없던 그 여자가 어서 이렇게 무서운 힘이 나오는지 배랑간에 막 엎어졌다 젖혀졌다 엎어졌다새젖졌다막 울면서 기도하는데 를 세상에 이 여자가 알고 보니까 옛날에 서울역 앞에서 깡패들 두명 고용해가지고 저 전라도 경상도 강원도에서 그 가난한 가정 좀 도둠지 어린 동생들 공부 좀 시켜보려고 처녀들이 날라리보따리 하나 싸질머지고 야간열차 타고 전라도에서 올라오면 새벽에 서울역에 도착한대. 서울에에딱 도착하는 사람들을 보면 자기 집에 오는지 신보, 볼보로 오는지 무작정 상경인지 보면 안 돼. 무작정 상경한 처녀아이들을 따박따박 추적시켜준다고 잡아다가 이 여자가 창녀 포준으로 태먹었어그 사랑하지 않은 무지막지한 남자들에게 수천을 뺏기면서 한 매치에 한 매치에 몸부림쳐 울던 그 한이 하늘 보려 상달돼서 이 여자가 어쩌다 예수 믿고 구원받아 집사갈이 됐다는데 그 죄가 회개가안된 거야. 응? 여자가 막 몸부림쳐, 몸부림쳐 회개 하면서 기도하더니 그 방에 용왕을 갖다 놓는데 용왕에 둘러앉아서 막 싸기 시작하더라고요. 응? 그런데, 이야. 여러분들, 이거 제가 하나님의 몸된 성령의 주님의 이름 말해, 그 처절한 환자가 세상에 석주만에 깨끗이 났습니다. 어? <laughs>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고, 우리의 간곡한 회개를 들으시고, 응답하세요. 전하여러분들이나 오늘 육신의 영혼의 생활의 사업의 신상의 자녀의 환란 고통 역경 실현 당한 성도 있거들랑 왜 교회 문제 부여앉고 하나님 앞에 왜 내게 이런 문제가 오지 않았으면 안됐던가 내가 이런 환란 왜 당하지 않으면 안됐던가 한번 점검해 보시고 하나님 앞에 생각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내게 용을 달라고 기도하시고, 오늘 기도하셔서 응답받는 여러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.